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불교 방송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이틀차 그리고 이 상월결사 인도 순례의 순례길은 오늘로 8일차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7일 동안 이렇게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로 순례단은 175km를 걷게 되는데요. 오늘이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30km를 걷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아침 공양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와봤는데 길이 굉장히 움푹 패여 있어서 오늘 스님 한 분이 접지르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일정이 길어지면서 차츰 이 순례단도 고통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월결사 인도 순례 8일차 일정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선두 대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선두에 부처님을 모신 스님과 두 번째 이 순례가 네, 오늘은 이 사사람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사사람은 인구 1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비교적 중소규모의 도시인데요. 저희가 가는 곳은 도심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인파나 인도 도심의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도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부다가야가 있는 이 가야 지방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이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례단이 부다가야가 있는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지에 많은 인도 주민분들이 나와서 순례단에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합장으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 순례단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인도 주민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순례단에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안경에 김이 서리고 그리고 지금 8일차 일정을 소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침에 16km를 걸어왔습니다. 어제 잠시 저희가 만나봤던 설암 스님이 지나가고 계신데 벌떼의 공격으로 지금 눈이 퉁퉁 부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재정 스님도 지나가고 계시고요. 이렇게 인도 현지에는 화면으로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안개와 또 연기 같은 매캐한 이 공기가 하루 종일 순례단을 감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씩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채팅을 남겨주시면 제가 스님들께 응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찹쌀인지님께서 고생하십니다. 스님들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의 응원이 길을 걷는 스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 5조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5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신기하다는 듯이 순례단을 보고 있는데요. 이곳이 도심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모습도 조금은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명행 선생님께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원하셨습니다. 네, 소옥형님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스님들이 80여 분 정도 이 순례단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사찰이나 인연이 있으신 스님들께 응원 메시지 전해주시면 제가 근처에 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조 행렬이 지나가고 지금 6조 비구니 스님들의 조가 걷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구간이 정말 힘든 구간입니다. 일단 거리상으로도 가장 긴 데다가 길 중간중간에 도로가 움푹 패인 곳이 많습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길로 제가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정비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길도 농로 같은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길에 비하면 뭐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스님들 걷고 있습니다. 무건행선으로 마음속에 발언들을 담고 이렇게 걷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레이스리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네, 스님께서 지금 하트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구독자님들의 이 성원과 응원이 1167km 인도 부처님 7대 성지를 걷는 스님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8일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체력이 소모된 상태인데 사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시차나 날씨, 또 음식, 지금 노숙 상태로 계속 행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피로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네, 스님의 하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스님들께서 걸으시니까 참 이 불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미 벌써 16km 정도를 걸어 오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친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또 14km, 오늘 총 30km의 구간을 걷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7조 제가 불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지금 무건 수행을 하고 계신 분 선생님께서 계신데 어제로 무건 수행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늘어났습니다. 평소에 저희를 위해서 이제 아침 도량석 돌 때 목탁을 쳐주시고 하셨던 이 환풍 스님께서 성대 결절로 지금 목이 굉장히 잠긴 상태, 아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보노 스님께서 도량석을 돌고 목탁을 쳐주시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쉼터에 들어가면은 이 보노 스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더 뒤로 가보라는 팔조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팔조.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팔조를 찾으시는데. 네, 그제 벌침에 쏘이고도 이 벌침은 약침이라고 하셨던 주윤식 회장님 선두에서 지금 걷고 계십니다. 네, 지금 따봉 방금 노출 안 됐는데 한 번 더 따봉. 아, 지금 굉장히 16km를 걸어온 상황에서도 이 따봉을 해주시는 저 여유. 엄청난 체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중앙신도회라는 큰 조직에 등에 짊어지고 걷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절대 길을 걷는 걸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주윤식 회장님 벌침의 약침. 아, 참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안부를 물었던 이 조석주 전 대불련 회장 오늘은 이렇게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불자들의 아무래도 기대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만큼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다들 응원을 또 해주시면 순례단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성분들이 팔조 화이팅이라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조석주 대불련 전 회장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라 선생님 아재아재 바라아재. 팔조는 아재조이기도 하죠. 아, 네, 정충래 이사님의 안부를 여쭙는 분이 계신데 정충래 이사님께서 현재 대상포진으로 많이 좀 걷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순례 초기 단계에서부터 큰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앰뷸런스를 타고 계신데 제가 어제 말씀을 여쭤보니까 다시 순례단에 복귀하셔서 씩씩하게 걸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순례단이 이렇게 크고 작은 고통들을 감내하면서도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네, 정충래 이사님의 완쾌를 기원하는 기도가 이 정충래 이사님에게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날씨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응하는 게 이 순례를 원만해양하는 데 관건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곳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사실 평균 기온은 한 15도, 17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걷기에는 무척 좋습니다. 밤이나 너무 깊은 밤이나 또 너무 밝은 낮이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각은 인도는 7시 반입니다. 아직 아침입니다. 방금 전에 나와 있었던 주민분들을 이 라이브로 보셨을 텐데요. 그분들은 매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순례단을 환영하거나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는 도심 지역에서 굉장히 떨어진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농토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이면 가야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로 이제 175km를 걷고요. 앞으로 125m를 더 걸으면, 그러니까 내일부터 125km를 더 걸으면 부처님의 성도지 부다가야로 도착합니다. 안에 순례길의 출발지 그리고 도착지가 어딘지 묻는 분이 계시네요. 출발은 저희가 인도 델리 공항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사실 그날 아침에 조개서 고불식에서 사실 출발을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델리에서 이 사르나트 초점 법륜지가 있는 인도 바라나시로 이동을 해서 사르나트에서 입재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번째 성지인 부다가야로 향하고 있고요. 부다가야를 지나면 라지기르 왕사성을 도착하게 됩니다. 왕사성은 부처님의 기적과 연관되어 있는데 성난 코끼리를 잠재운 그런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바이샬리로 이동합니다. 바이샬리는 원숭이가 꿀공양을 한 곳이고 최초의 여성 출가자가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쿠시나가르 부처님 열반지를 지나서 네팔의 룸비니로 넘어갑니다. 부처님의 탄생지죠. 그리고 이 룸비니에서 마지막 회향을 하는 쉬라바스티로 갑니다. 네, 지금 순례단과 함께하고 있는 막내 순례단은 이 순례가 아버지 덕조 스님의 품에, 덕조 스님이 지금 뒤에 약간 계시군요. 지금 스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순례가 계속 이 여정길을 함께하고 있는데 주로 순례도 많이 걷긴 하지만 힘들 때마다 이렇게 스님이 한 분 한 분씩 안아주고 계십니다. 아기 강아지에게 사실 하루 평균 25km를 걷는 일정이 굉장히 쉽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순례의 의지만큼은 시라바스티로 향하고 있겠죠. 네, 지금 저희 BBS 취재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이 스님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선두 부근입니다. 지금 순례는 사실 해양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 닷새 뒤면 도착하는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쩌면 이 순례를 맡아서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상월결사 대변인 종훈 스님도 걷고 있는데요. 스님도 어제 부상을 당하셔서 잠시 걷질 못했는데. 네, 지금 불자님들에게 합장으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응원이 쏟아지고 있네요. 아, 네, 미네르바 선생님께서 지금 1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수경지에 도착하면 스님들에게 꼭 맛있는 음료수를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남 성불사 주지 성강 스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분이 있는데, 평균 연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5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최고령 스님께서 이제 70 중반 정도 되시는데, 지금 굉장히 이 마음속에 발언을 담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안에 시무스님, 아까 시무스님의 모습 보여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시무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상당히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합장 인사로 불자들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창원 미타사 선혜스님. 네, 선혜스님과는 제가 이미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스님들의 모습. 네, 재정스님, 덕조스님, 은혜사 교장 덕조스님. 덕조스님은 일조이기 때문에 아까 먼저 지나가셨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조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건수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을 할 수 없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지금, 네. 재정스님, 아까 재정스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재정스님 만났습니다. 스님, 이렇게 지금 쉼터에 도착했는데 스님을 꼭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서요. 누구죠? 지금 성함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인사 한번 좀 전해주십시오. 이쪽으로 보라고 남았을때. 예, 인도식에 아주 짧은 인사를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거의 인도 현지화가 됐기 때문에 인사도 나마스테라고 전해주셨네요. 네, 지금 스님들이 걷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글로 가십시오. 네, 지금 선혜 스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선혜 스님도 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님을 꼭 인터뷰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스님이 지금 걸었는데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지만은 힘은 듭니다. 아, 예. 그렇지만은 행복합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스님께서 힘들지만 아주 행복하다. 부처님 성도지로 가는 길은 행복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잠시 쉼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조별로 휴식을 취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은혜사 덕조 스님과 순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는 순례. 하지만 이 덕조 스님께서 순례를 가장 잘 아시지만 제가 무건수행 중이시라 이제 여쭐 수가 없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눈빛으로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님, 지금 걸어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아, 네, 아주 좋다. 지금 바로 이제 통역이 되시죠? 염화시중의 미소로 바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옆에 성광 스님 계신데 스님 좀 어떠십니까? 힘들죠. 힘든 것 말고는 힘든 것 말고요.
또 힘들어요. 아, 예. 힘들고 힘들다. 하지만 이 길을 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님? 행복하려고 갔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행복을 행복하게 해서 갔습니다. 아, 예. 이 부처님 성지를 찾는 길은 행복을 향한 길이다. 지금 많은 스님들께서 힘들지만 행복하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른 조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원기를 보충하셨던 법정 스님 지금 가사를 잠시 벗어두고 쉬고 계시고요. 홍사님 찍어요? 여보 설정이야, 설정이야. 늦었어. 예, 스님 오늘 오전에도 많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회장 스님은 이미 인도 경험이 있으셔서 거의 지금 현지화가 된 상태인데 실제로 다시 한번 와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는 이제 뭐 현지 차량이라든가 뭐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동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도반 스님들하고 같이 또 선지식이 앞에서 인도해주고 따라가니까 뭐 쉽게 쉬고 있어요. 네, 재정 스님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카야에 보면은 부처님이 한참 수행을 하실 때 이 진무더기 속에서 수행하신 적이 있거든요. 행전에 나와. 근데 그때 아마 날씨가 안 좋은데 벼락을 쳐가지고 천둥 번개가 쳐서 농부가 두 명 죽고 소가 세 마리가 벼락 맞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 구조하러 왔을 거 아닌가 봐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때 선정에 깨어나셔가지고 진무더기 속에서 나오신 거야. 나본 게 그렇게 벼락 맞아서 죽어 있는 거죠. 부처님도 옆에 계셨지만은 아마 다 그 보호를 받으셨겠지, 부처님은. 아, 정말 수행자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물어보신 거야. 마지막에. 벼락 소리 못 들었, 천둥 소리 못 들었냐고. 너무 깊은 선정에 들어있어가지고, 나는 사실 천둥 번개 치는 소리를 못 들었다. 거기 사람이 둘이 죽고, 소가 세 마리 죽을 정도의 천둥 번개인데, 부처님은 깊은 선정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으셨다 이런 이제 굉장히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지푸라기 무더기가 이제 이렇게 아마 인도에는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가는 길목 길목마다 저희가 부처님의 흔적 그리고 경전 속에 나오는 모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도 성지 순례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앞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경전 속의 내용이나 가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시면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법사 스님으로 일단 재정 스님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번엔 법보원 스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좀 걸으셨는데 아침에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고 인도가 두 번째는 걸음인데 처음 왔을 때는 강원 졸업 여행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는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직접 발로 부처님께서 슬픔을 위해 그러셨던 그 길을 직접 걸어본다는 남다른 또 감회가 제 스스로를 격발시킨다 그러나요? 예. 네, 신심을 돋우고 또 더욱더 수행자로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새벽부터 걸어서 우리가 숙소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스님. 네, 이렇게 대부분 스님들께서 부처님 성지로 향하며 마음속에 환희심을 갖고 행복을 느끼면서 걷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보현 스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교방송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순례 지금 8일차를 맞았는데 네. 힘드시거나 가장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고
애를 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8년 동안 발언을 해서 이런 기회가 되고. 8년이요? 네. 아, 이런 기회를 8년 동안. 네. 제가 발언을 한 게 불주님이다 이렇게 저에 따라서 이렇게 건너 이런 수행을 발언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혜주 스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원했던 거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부처님 이름 자리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발언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수행인으로 주고받아서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을 보고 적극서 계약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발언을 했었어요. 네, 아, 네. 참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길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스님.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스님들께서 이 부처님 길, 물론 고행의 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성지를 걸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희심을 안고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순례가 다시 이렇게 오심 스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순례가요, 지금 108님들이 입으로 떨어뜨렸어요. 지금. 아, 순례가 지금 염주를 떨어뜨렸다고요? 손으로 못 돌리니까 입으로 돌리다가. 아, 아 아주 신심이 대단한. 아, 손으로 못 돌리니까 입으로 돌리다가. 예? 그치? 아. 아이고, 참. 신심이 대단해요. 예, 네, 아, 참. 네? 10km를 갔다가 걸어오시고. 예, 순례 밥은 덕도스님 주는데 해주 스님 옆에 막 따라다니고 그래요? 덕도스님이 네 배신감 되니까 예, 순례가 항상 행렬의 선두에서 이렇게 순례단을 이끌고 있는데 자 발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 축축 처짐인데 그냥 운동 좀 시키죠 인도 순례 만세 성원결사 인도 순례 화이팅 아, 네, 순례가 힘찬 화이팅 외쳤습니다. 중승 이기자. 예, 이기자. 야, 이 염주를 입으로 돌리다가 끊을 정도면은 순례의 참이. 아, 그러니까요. 뻥친다. 아, 제가 이런 사람이 이런 아 이런 개입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뭐 기분 나쁘십니까? 스님께서 순례용 전용 염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지금도 지금 염주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 입으로. 더 짧게 해야 돼. 스님. 자, 아, 순례 전용 염주가 지금 만들어졌네요. 입으로 돌리는 걸 보시겠습니다. 자, 돌려봐. 입으로 돌려. 하나, 둘, 셋. 아, 잘 돌리고 있습니다. 좀 더 짧게 하면 입으로 합대로. 이거 짧게 해가지고. 알짜 빼버리고 아, 네. 오늘의 대박 콘텐츠 하나 나왔습니다. 네. 순례 전용 염주. 네. 지금 팔찌 윤리순 조상 스님이 지금 강제로 짧게 가지고 스님 나빠요. 스님께서 이 순례 염주를 뺏으셨습니다. 순례 전용으로 맞춰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상월스는 그 먹거리 하고. 네, 아 오늘 순례 염주는 정말 대박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이거 콘텐츠 하나 나왔는데요. 안에 지금 대변인 종호 스님께서 흐뭇하게 이 순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종호 스님 덕분에 저희 후원자분께서 10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아, 참 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보시금이고 이런데 스님 이 불자님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열심히 걷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걷고 있는 이유가 해주 큰스님께서 한국 불교의 현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교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생활적으로 어떤 면에서 의례적인 부분에까지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는데 그게 많이 세트된 건 잔명한 일이잖아요. 저희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걸으면서 정진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발언하고 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발언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지금 종호 스님에게도 응원 멘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순례단 이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람을 향해서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조석주 전 회장이 밝은 모습으로. 아, 아직도 라이브 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 네. 이따가 한번 걸으면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구나. 네, BBS 화이팅 지금 외쳐주고 계십니다. BBS 화이팅. 네, 지금 다시 행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석주 회장과는 말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따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순례단은 이렇게 사사람으로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물안개인지 안개인지 모르겠는 희뿌연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스님께서 다시 행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BBS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시작이 되고요. 가능한 한 매일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 저희가 성지에 갈 때마다 법회나 특별한 중계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도 현지에서 뉴스 보도와 또 이렇게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궁금한 소식들 기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일 방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털만한 컨텐츠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필요합니다. 모두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법륜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셨는데 법륜스님도 지난 사르나트에서 있었던 입제식에 참가를 하셨어요. 정토회 같은 경우에는 마늘결사를 회향하고 저희 일정이 시작되는 날 그때 마늘결사가 끝났는데 법륜스님께서 직접 사르나트 입제식에 참여를 하셔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BBS 뉴스를 통해서 법륜스님의 인터뷰가 나온 이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부처님의 올바른 법으로 이 한국 불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부처님 성도지를 향하는 이유도 부처님을 향한 길로 걷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인도는 몇 시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현재 시각 정확히 8시입니다. 한국과는 3시간 반 차이가 납니다. 아까 시간 물으셨던 분이 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시차를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또 주민들이 환호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시 순례 이야기를 해보면 어쩌면 순례에게도 더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떠돌이 동물들을 보니까 인도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먹거나 굉장히 누군가가 케어를 해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덕조 스님이 매일 이제 개를 씻기고 그리고 식사를 또 챙겨주면서 잘 보살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인간인 저로서는 순례 생각을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현지 불자들 또 이렇게 주민들이 합장 인사로 스님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합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인사에 일일이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지금 다시 선두까지 걸어왔습니다. 네,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곳에도 이미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순례단을 보면서 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잠시 순례단에 인사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들은 합장 인사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환호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성불사 주지 성광스님 응원 메시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손으로 인사하는 모습. 힘들지만 두 손을 모아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0km를 걷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시나 1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나 4시 사이쯤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간에 맞춰서 걷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끝나야 수경지로 들어가는 구간이 끝나야만 저희가 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 3시부터 12시, 적어도 한 8시간, 7시간 정도를 걸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합장 인사로 주민들의 환호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끝까지 박수를 치면서 행렬을 축원을 보내네요. 네,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이 떠돌이 개들이 있습니다. 떠돌이 개들. 인도 사람들도 개를 키우는지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여기 현지 있는 가이드분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순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많은 덩 높으신 스님들 걷는 걸 보니 환희심이 납니다. 응원 메시지 감사합니다. 옥천암 주지스님 힘내세요. 네. 네, 불교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응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스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못 드렸네요. 아, 네, 천수경 선생님 바로 불교방송 구독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스님께서 또 아니 천수경 선생님께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스님께 특별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했다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야천 선생님 불교신문을 구독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저희 행렬 중에 불교신문 사장이신 삼조스님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 네, 민영 선생님 구독했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코코 샤넬님 구독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널리 잘 알려주시면 이 스님들에게도 길을 걷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방송 시간, 저희가 약속했던 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불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더 보고 싶은 소식이 있다거나 하시면 이 BBS 뉴스를 통해서 청취하고 또 네이버에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순례단에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취재를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고 댓글도 제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안 쿠키님 좋아요 구독합니다. 네, 오늘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것으로 오늘 생중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 30km를 걷는 정말 많은 그동안에 걷는 걸음 중에 가장 많은 걸음을 걷지 않았나 싶고요. 내일이면 이제 가야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부다가야가 있는 가야 지방인데 조금씩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